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이른바 황제 탈령 사건이 확산 일로의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이 서모 씨의 휴가 관련 미복귀 의혹을 입증할 증언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추장관과 검찰이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조국의 딸은 아빠 찬스고 추미애 아들은 엄마 찬스라는 말이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추장관과 아들 서모 씨가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당시 추장관이 추 대표였죠. 그 보좌관이 전화를 그대에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난 것이죠. 녹취록 오고 뭐 음성 파일까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 전화 한 적 없다. 그런데 어제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뭐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사실상 시인이라고 봐야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가 가 제대로 안 들었으면 군에서는 탈영이거든요. 그에 이순신 장군 명량 영화도 보면은 무단 탈영하면은 들어와서 참수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의사들 그것은 전쟁 중에 군인 이탈한 거랑 그렇죠. 똑같다고. 그렇죠. 이거 똑같은 것이죠. 우리 남북 대치 상황에서 탈영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병역 문제는 국민의 영린이다 그러세요. 아, 영린. 그럼요. 용의 바늘 목에 있는 게 하나 거꾸로 나 있는데 그거 건들리면 건든 사람을 죽여버린대요. 용이 화를 내가지고. 국민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추미애가 자기 아들 갖고 계속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린이 두 가지 아닙니까? 병역하고 입학 문제. 그렇죠. 대학 입학. 그렇죠. 조국의 딸은 대학 입학. 추미애 아들은 병역. 법무장관 두 분의 특히 대통령이 그렇게 총애하시는 두 분의 아들, 딸이 이렇게 문 대통령을 완전 배반했네요?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전경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경의 변호사가. 저 전광훈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둠의 대깨문이고 추미애는 그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기에 가장 큰 힘이다. 추미애가 엉터리 같이 거짓말하니까 국민의 공분을 자꾸 사내니까 어떻게 민주당의 정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정가원이라고 그랬죠. 그럴 정도로 추미애가 저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그거예요. 서모 씨가 추미애 아들 서모 씨가 병가를 그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한 번 가고 또 두 번째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갔어요.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러니까 19일을 간 거죠. 거기다 24일부터 27일까지 또 그렇죠. 4일인가 가서 전체가 23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23일 됐는데 그 25일 복귀 지시를 원래 병가로 두 번 갔다 와서 25일 복귀 지시를 받았죠. 25일 날은 부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안 오고 뭐 추미애 보좌관이 뭐 전화하고 우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무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개인 연가 휴가 처리를 또 24일부터 27일 했는데 여기에 외압이 발생했느냐 하는데 지금 외압을 가했다는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추 장관은 전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 지금. 근데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사적인 전화를 군부대 했다잖아요.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지금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추미애는 또 보좌관은 나는 모른다고 우기겠죠. 지금 그러고 있죠. 보좌관들도 나 아니라고 다들 잡아떼고 있고요. 저는 신원식 의원이 삼성 장군 출신이잖아요. 아, 중장 출신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겠어요. 그리고 또 터뜨린대요. 내가 보니까 그 뭐였죠? 보좌관이라는 뭐 증거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터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추미애 아들은 어디 저 축구단에 인턴으로 지금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단에? 예. 아, 무릎 아픈 사람이 축구단에서 또 축구 선수는 아니고 거기 그래도 뭐
예. 축구단 뭐 하려면 축... 볼 집으로 다니고 뛰어다녀야 하잖아요. 축구를 하여튼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아는 회장이 어느 자리에서 여러 사람인데 추미애 만났더니 우리 아들 거기 가 있는데 좀뭐 이렇게 눈짓을 하더래요. 아주 이 추장관은 그런 거 부탁하고 이런 게 청탁하는 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버릇인 모양이네요. 인턴은 정식으로 채용되느냐 안하냐를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고민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눈치껏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눈치껏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추장관은 보좌관도 자기는 아 보좌관이 왜 그런 사적인 일을 하느냐 했는데 보좌관한테 눈찌그 듣고 다녀. 야 그렇겠죠. 알아서 하니까 지금 문제는 상급 부대 대위까지도 내려와서 그거 휴가 처리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알아서 할 테니까 미복귀 그거 하지 말고 휴가 처리를 하라고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른 그 대위뿐만 아니라 그때 부대의 대대장이죠 중령 그 사람까지도 그런 얘기 들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좌관 전화 받았다는 군 관계자 녹음까지도 지금 공개되고 있어서 의혹이 그거죠. 예, 병가 2차까지 갔다 왔는데 개인 휴가를 어떻게 해서 갔냐. 예? 두 번째는 서 씨, 추미애 아들이 19일간 병가를 지냈는데 그 병가 기간에 뭐 했냐. 이 병가냐, 휴가냐. 뭐 본인은 뭐 병원에서 치료했느니 삼성병원 가서 치료했느니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세 번째로는 휴가가 내가 휴가 처리했다. 또한 갑자기 나타난 상급 그 상급 부대 대위 있잖아, 대위. 그놈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그 사람도 그냥 자기가 무슨 어디 텔레파시로 받고 왔나? 아니 누가한테 전화를 누군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왔을 거 갑자기 아닌가? 나타나서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초지종을 빨리 밝혀야 되는데 추미애가 왜 야당 의원들 우리 윤한홍 의원이 뭐라고 그러니까 소설 쓰시네 하고 콧방귀 뀌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추장관이 소설을 잘 쓰는 것 지금 같아요. 소설이 쓰고 문학 있는데 소녀였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좀 원고가 몇 페이지가 잊어먹은 것 같아요. 좀 지금 잘안 안 맞아. 맞아요. 앞뒤가. 속된 말로 아구가 안 맞아요. 원고를 잔뜩 써놨는데 그게 선풍기 바람에 원고가 날아갔는데 몇 장이 없어요 지금. 그 추미애가 지금 그거 원고 찾느라고 굉장히 지금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추장관의 지금 그동안의 증언은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가서 수술을 했다. 그래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더좀 아팠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있어서 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에 관련한 뭐 의사 진단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없죠. 것이고 정경두 장관도 뭐 서류 처리상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 뭐 말은 그렇지만 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뭐좀 이상하더라. 뭐그 얘기 그렇지, 아닙니까? 이상하죠. 장관도 뭐가 서리도 없고, 좀 이상해요. 뭐, 그렇게 직접적인 말못 하고 정경도 같은 얘기도 못할 텐데, 지금 그것도, 그 양반이 정경두가 장관 목안 떨어졌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사람 그렇죠. 제대 아니에요.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대만로. 뭐 내가 뭐 부담 없이 한마디 던지고 간 거죠. 행정처리 잘못한 거는 사실. 그러는데, 추미애가 이 시일 짓고 해야 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정의, 저스티스, 저스티스.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정의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아들 군대 문제 갖고 이렇게 본인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러면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싶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검찰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지금 8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아유, 나보다 하락해도, 우리 뭐 무슨 수사 몰라도 저보다 하락해도 벌써 다 끝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뭐 그때 병적 기록하고 그군 관계자 몇명뭐 부르고 여러 가지 통화 조회라든가 뭐 이런 거다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4월 있으면 하는데 지금 8개월째 소식도 없고 뭐 전화 뭐 했다는 뭐 기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그건 뭐 동부지검의 문제라기보다도 추미애가 인사를 이번에도 동부지검 다 좌천 인사했거든요. 그 어쨌든 담당 지검장도 바꿔버렸고 고경위는 그 조수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딱 덮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잘 덮었다 해갖고 차관으로 승진했죠. 그다음에 그 차장검사 하도 뭐 이렇게 쪼아싸니까 김남우 차장검사는 사표 내버리고 이승윤의 뭐
전주구 후배란가? 예. 그 사람이 또 차장검사로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양인철 그 수사 담당 부장을 예. 물먹였죠. 육부지검 인권감독관. 예. 네. 꼬리 보내버렸어요. 그 수사 적당히 해서 빨리 발표를 그렇죠. 해갖고 덮어갖고 해야지. 자꾸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얼른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혜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용비어천가 부르는 예. 그 무슨 대구지검에 예. 부부장검사를 딱 예. 동부지검에 예. 지금 발령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번에 검찰 인사할 때 자기 관계된 것도 철저히 했어요. 자기 관계된 거는 철저히 뒤통수 치고 자기 수사 못하게 동부지검을 흔들어 놨죠. 그 지금 동부지검이 찍소리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수사 맥을 끊어 놓은 거죠. 진짜. 아니, 장관이 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 지금 집에서 울고 있다. 네. 더 이상 꺼내지 마라. 막 이렇게 네. 야단을 치고 있는데. 국회의원 때도 야단 치는데. 네. 울고 있지 않다니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단에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지만 군에서 지금 21개월 복무하는데 네. 58일간이나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좀. 예. 22개월 중에 두 달을 휴가를 간 거예요. 네. 이런 황제 복무가 어디가 있느냐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걸 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아,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식들은 뭐 우리 뭐 군대 있어봤자 뭐 얼마나 휴가를 다녀옵니까? 거의 한 뭐, 두어 번 일주일씩 거의, 해갖고 예, 거의 못 갔죠. 예. 예. 뭐 일 있다고 하면 또 다 예. 휴가 취소해갖고 못 가고. 가추샤 근무했잖아요. 가추샤 예. 얼마나 편해요. 예. 예. 그렇죠. 스테이크 뭐.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너무 부러워가지고 가추샤 거기에다가 21개월 고작 근무하면서 휴가를 58일 거의 두 달.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집에서 한 거예요. 저도 예. 군대 갈 때 카츠샤 지원하려고 했더니 예. 이미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야 뭐 백도 없으니까 예. 그런가 했는데 지금 예. 보니까 이런 추장관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싹 가버리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군대 생활이 뭐 편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저도 33개월을 했는데요. 예. 저도 뭐 33개월 얼마 다 맞지? 4개월 거의 예. 다 했습니다. 예. 진짜 우리 고생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추미애 아들은 어떻게 황제 복무하고 타령도 야당에서는 엽기적 황제 타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안 가 부대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 준 거 아닌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선 것도 아니고 보좌관 시키고 해서 현직 여당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쩔쩔맸다고 봐야죠. 이 개통은 이게 또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업무상 배임이고 횡령이고 예? 물론 돈은 관계가 안 됐지만 예.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엄히 가려가지고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이런 거 봅니다. 예. 뭐 서시측 변호인은 삼성병원에서 수술한 게 사실이고 또 하나 그 당직 사병이 전화를 다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화 오니까 집에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거 다 사실이 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기자 뭐 발표문 네. 이런 것을 내놨던데 어쨌든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은 뭐 검찰도 물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네. 추미애 장관부터가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렇죠. 때문에 수사도 못 오고 그렇죠. 이런 의혹을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으면 이해충돌이잖아요. 이해충돌. 예. 예. 자기 아들 관계된 수사를 하는데 자기 아까 자기 관계된 거 수사를 하는데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검사 팀을 바꿨다. 그 검찰청 그 동부지검장부터 인사를 했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 정의를 담당하는 장관이 맞나요? 그러니까 장관이 시정 잡배들에게 갖고 있는 그 정의감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죠. 주먹세계에 조폭도 이렇지 않고 동네 깡패도 이직해는 안 합니다. 자기 관계된 건 안 합니다. 아무리 기업도 구멍가게라고 해도 자기 자식들 함부로 채용 안 하거든요. 예. 함부로 휴가 못 보내고 월급 함부로 더 안 줘요. 예. 오히려 자기 자식은 더 엄하게 하지. 근데 저렇게까지 휴가 막 쓰고 저렇게 엉터리같이 저렇게 압력 넣고 했다면은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비웃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진인 조은산 씨가 시무 7조에서도 파직해야 할 대신으로 노영민, 김현미, 추미애를 들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고 그 이전에 깔끔하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